대한민국의 진짜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예.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윤치호의 일기 속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벌에 대한 얘기예요. 네, 서북파와 기호파 이 두 파가 서로 엄청 대립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벌끼리의 대립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서북파와 기호파가 있었어요. 일단 이 두 파는 똑같이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 유학도 하고 다 똑똑한, 그러니까 소위 좀 배운 사람들인데 또 뜻도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파를 나눴어요. 저도 보면서 이 서북, 기호 뭔가 이름이 어떤 기준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출신 지역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일단 서북파는 좀 한반도의 그 서북쪽, 그러니까 북한 쪽 출신이고 기호파는 이제 경기 아니면 충청도 뭐 이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 뭐 윤치호의 일기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로 보자면 이제 안창호, 이광수는 서북파 그리고 이제 이승만 김활란은 기호파. 그래서 이런 서북파와 기호파에 대해서 윤치호가 굉장히 일기를 자주 쓰는데 31년 1월 8일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을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갈라놓은 두 파벌이 이제는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가고 있다. 그래서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단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야 독립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난 항상 지역 갈등과 파벌 투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애써왔다. 난 일부 상대편 인사를, 예를 들어 작가인 이광수 군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상대 파벌에 대한 투쟁을 좀 피하려는 윤치호의 입장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벌 간의 투쟁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윤치호는 지역 파벌에 반대하면서 하루빨리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일기에서 윤치호 딸의 결혼식에서도 평양 출신 사위를 맞이했다는 에피소드를 말을 했었죠. 1929년 3월 12일 일기를 보면 윤치호 딸 문희가 결혼을 했는데 평양 출신 사위를 맞은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이슈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윤치호가 난 조롱과 비난 심지어는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의 인물이 되어버린 윤치호의 사위 정광현은 도쿄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이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윤치호의 사위 정광현의 형 정두현 역시 일본 유학을 거쳐 1936년 송실학교 교장을 지낸 만큼 이 사위네 집안도 꽤 괜찮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만하면 1등 사위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평양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유일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단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시 31년 4월 19일로 이야기를 돌아오면 얼마 전 이화여자 전문학교 학생들이 문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 저명한 소설가인 서부파 이광수를 초빙했는데 팜플렛까지 다 인쇄된 상황에 불과 몇 시간 전 기호파 유옥겸이 학교 교장에게 이광수의 강연을 금지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든 이유가 이광수가 전처와 이혼했다는 게 고작 그 이유였어요. 이광수 입장에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TMI. 이광수는 1910년에 고향인 평북 정주에서 이제 오산학교 교사로 일할 당시에 백혜순이라는 여자랑 원래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죠. 근데 이제 이광수가 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좀 애정 없는 결혼을 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18년에 이 백혜순이라는 여자랑 합의 이혼을 하고 나서 지금의 이광수의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허영숙 여사 있죠. 그래서 허영숙과 베이징으로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였다가 이제 1921년에 귀국을 해서 정식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이화여전에서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윤치호의 평양 출신 사위의 형 정두현 씨가 초빙되어서 일부 교과목을 맡기려고 했던 학교에 기호파 신흥우가 그런 특수과목은 여선생이 가르쳐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계획을 교묘하게 취소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윤치호는 두 파벌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에게는 상대에게 서로 가혹하게 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겐 지역적 적대감이라는 사치를 부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지지난주 반일감정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에피소드들 중에 안창호가 잡혀갔던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상하이에서 안창호가 체포되었죠. 그런데 서북파 이광수 군이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안창호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윤치호한테 찾아와가지고 수사 총책임자인 경무과장을 만나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음날 윤치호가 경무과장을 만나서 안창호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혹시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지 부탁을 해줘요. 그리고 이광수와 함께 안창호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같은 기호파 김활란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왜 윤치호 너도 같은 기호파인데 서북파인 안창호 석방에 네가 왜 그렇게 힘을 쓰냐, 이거에 대한 좀 불만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윤치호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해서 31년 4월 17일 안창호가 이끄는 서북파가 기호파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와이나 미국, 시베리아나 중국 등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두 파벌은 도저히 용해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 서북파는 기본 방침으로 일본인을 몰아내기 전에 기호파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선언했단다.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기호인은 한결같이 두 진영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 점에서는 서북파가 좀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조선인이 폭풍우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안창호 같은 인사가 어떻게 이 하잘것 없는 분파 정신과 증오심을 고취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요즘 말로 치면은 같은 우파인데 이 같은 우파끼리 조선에서도 싸우고 뭐 하와이 나가서도 싸우고 뭐 상해에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 두 분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보다 내가 저 상대파를 죽이는 게 더 먼저다 하고, 결국 이 윤치호의 일기는 이 배운 지식인들도 아직 정신 상태가 맨날 뭐 파갈라서 싸우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밖에서 자유, 자본주의를 가지고 오면 뭐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승만 박사가 가져다 준 그런 선물에 대해서 결국 이 조선인들은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드디어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그 전조 현상으로서 윤치호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당시 일본은 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33년 1월 31일 이렇게 벌써부터 윤치호는 미국이나 소련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염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933년 2월 3일 경성역에서 일본군을 태우고 펑텐으로 가는 기차를 지켜보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본인이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객차에 타고 있는 잘생긴 젊은 군인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윤치호. 자, 그리고 첫 번째, 일본인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한 청년들이 수백, 수천, 더 나아가 수만 명이나 만주로 파병되고 있다. 만주에는 이미 18만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일본 군인이 진주해 있다고 하는데, 만일 대규모의 장기전이 발발한다면 지금 저렇게 태평하고 활기차 보이는 젊은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이 길을 돌아올까? 그리고 이어서 둘째, 일본 육해군의 치밀한 준비, 신속한 행동, 기강, 용기, 집요함, 위험과 죽음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태도 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만 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일본군은 땅과 바다에서 천하무적이 됐다. 미국이 군사적 장점을 미처 꿈도 꾸기 전에 일본은 이미 잘 싸우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은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종에서도 유능한 전사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이 훌륭한 덕목들이 실제로는 전장에서만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싸우는 법을 배웠고 결국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전쟁 중일 때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1933년 11월 1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동아일보가 발행한 호해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주둔하고 있는 제12사단이 즉각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이 하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의 군사당국이 일부 신분사를 대상으로 전선에 투입할 종군기자를 직접 지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소련을 침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일본인은 용기 있고 정력적이며 야심만만한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만주사변의 연장선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경성 재향 군인회의 연사들이 강조한 세 가지를 보면 일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1934년 4월 8일 이제 연례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윤치우는 이 모임의 전반부에 참석을 했는데 연사들은 모두 세 가지의 널리 알려진 사실을 강조했다. 첫 번째, 일본인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호전성 덕분이다. 두 번째, 일본이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세 번째,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불씨들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1934년 7월 27일 어제 유고슬라비아군과 오스트리아군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세계대전이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 20년 전 바로 이맘때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인간은 맹수의 왕국에서 가장 미친 짐승이다. 인간은 6000년 동안 파괴적인 전쟁들을 겪었으면서도 전쟁이 부질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난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강성하고 영예로운 민족들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정의와 인도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신에게 은총을 구하고 적에게는 저주를 내리기 빈다. 모든 민족은 자기를 닮은 신을 창조해서 섬겨오곤 한다. 윤치호는 전쟁이라는 비극에 대한 입장이 명확했네요. 그리고 한번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충분히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까지 좀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데요. 1934년 12월이 되면 이 군사훈련을 새로운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전에 몇 시간씩이나 이 학생들의 훈련을 참관하며 이 훈련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그들이 이 실험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관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서울의 모든 고등보통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조선에서 징병제 시행은 시기상조라지만 지원 는 징집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선의 젊은이들도 일본의 전쟁 준비에 동참하라고 요청받게 될 날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곧 다가올 세계대전을 윤치호는 좀 분명히 직감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1935년 11월 22일 일기에서도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시선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바로 이 일기를 쓰고 불과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조금씩 이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이 윤치호의 일기를 기반으로 한 이 책의 좀 절반을 넘어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이 앞에 거 여기까지 다 했어요. 두께로 보시면 이거 남았어요. 네, 잘 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윤치호는 어떻게 보면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데 과연 당시에 이제 윤치호는 일기에 전쟁을 어떻게 기록했을지 그리고 곧 다가올 1945년 바로 독립 이 되기 전까지 윤치호는 무슨 주장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일은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